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소소한 클래식의 피아니스트 김윤경입니다. 여러분, 쇼팽의 음악 정말 좋아하시죠? 특별히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이 이거잖아요. 아, 아름다워라고 다 좋아하는데 왜 쇼팽의 음악이 이렇게 특별히 아름다운 줄 아세요?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쇼팽의 음악에 후킹이 돼서 헤어나지 못하는 줄 아시나요? 우리의 심장을 거머쥐는 이유는 다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. 아, 쇼팽의 음악이 왜 아름다운지,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런지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죠. 쇼팽이 생애에서 이 곡만큼 아름다운 선율은 없었다라고 말한 곡이 있죠. 바로 이별의 노래. 아시죠, 여러분? 네, 너무 아름답죠? 처음 들으신 분들도 아마 저 뭐야, 내 마음이 너무 몽글몽글한데? 전 치면서도 막 그래요. 그런데 일단 이 음악에는 아! 어? 저렇게 단조로웠어, 왼손이? 맞습니다. 왼손에 일단 일정적인 패턴이 있다. 근데 그 일정적인 패턴 아래 일정하지만 변화를 준다. 또 뭐가 있냐? 쇼팽 음악에는 이 밀당이 있잖아요. 그다음에 약간 악보에 크레신도 데크레신도 써 있거든요. 네, 여러분 저한테 지금 후킹되고 계시죠? 그다음에 또 약간 밀당해졌다가 다시 평화롭게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. 이게 첫 음이 약박일까요? 강박일까요? 제가 이 질문 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질문 약박일까요? 강박일까요? 자, 정답! 맞습니다. 왜냐면 이게 아니고 하나, 둘 약박이잖아요. 근데 이 첫 음이 그래서 못 갖춘 마디에서 시작이 된다. 근데 이 못 갖춘 마디가 약간 우리로 알고 분위기 조성이 딱 그 한음에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아시겠죠? 목과 춤마디로 시작을 한다. OP9 넘버 2 따라. 이거는 도대체 어떤 쇼팽의 이런 점들이 있을까? 좀 전에 얘기한 이별의 노래랑 흡사한 부분들이 있을까? 맞습니다. 보세요. 뭘까요? 아, 이게 제 레슨을 보지 안 보셨다고? 나 화나려고 그래? 안 봤다고? 자, 제 레슨을 보면 알아요. 이게 아니야. 1 2 3 2 2 3 1. 또 어떻게 시작이 되냐? 못 갖춘 마디로 시작이 된다. 약박으로 시작이 되는 거야. 그래서 하면 또 저건 무슨 음악이야? 약간 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거기다가 여기에는 정말 쇼팽이 하는 모든 좋은 것 다 때려 박았어. 자, 무슨 얘기냐? 왼손이 일정한 패턴으로 가요. 완전 일정하죠? 제가 이게 되게 쉽게 보이죠, 여러분? 직접 쳐보세요. 그렇게 쉽지 않아요. 일정한데 그 안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. 봐요. 또 바뀌었어. 약간 그 다음에 또 베이스가 또 바뀌고 있잖아요. 또 아래가 바뀌었어, 화성이. 그쵸? 계속해서 화성이 변하고 있는 거야. 느껴지시나요? 이 쇼팽의 잔잔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격정의 감정들. 근데 아까 이별의 노래에서도 그랬지만 다다라라다 그 다음에 붙이는 음이에요. 은다다. 이 붙이는 음이 뭔가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길게 끌다가 약간 애태우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붙임음.
중요한 게 있냐? 쇼팽은 이 하이노트를 즐겼어요. 그것도 넓은 도약을 이 짧은 잔잔한 곡 안에서 많이 쓴답니다. 또 하나의 요소, 즉흥적인 그 오른손의 멜로디, 막 사람의 마음을 쥐흔들어 놓는. 흔들었어. 근데 또 도약까지 해. 옥타브나 넘게. 또 도약입니다. 이건 몇 도예요? 몇 도예요? 아무도 모르네. 10도입니다. 도약했어. 그 다음에 또 목까지만대로 약박에. 또 흔들어대죠. 꾸밈음. 약간의 트릴. 또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트릴. 도약입니다. 아시겠죠? 이 수많은 게 이 단순해 보이지만 아름다운 이 녹턴에 다 녹아져 있답니다. 자, 쇼팽의 피아노 콘체르토 1번의 2악장. 원래는 이 곡이 로망스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. 원래 이 곡이 나중에 작곡이 되었는데 출판사랑 쇼팽도 이 곡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먼저 출판이 돼서 1번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2악장 혹시 들으신 적 있나? 뭐예요 이것도? 네, 목받침마디로 시작했어요. 또 여러분 들어주세요. 분위기 잡고. 자, 여기도 왼손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. 너무 일정하죠? 모르셨죠? 오, 이렇게 단순해. 그런데 오른손이 목받침마디에서 시작을 해서 또 꾸밈음. 빠밤. 자랑. 그런 거야. 이러면서 그 다음에 굴리기. 또 굴리기. 감정의 폭이 깊어졌어. 그 다음에 또 네, 오른손 이 즉흥 임프로비제이션 같은 건데 쓰여져 있는. 맞아요. 루바토도 마음대로 쓰죠. 이안 짠짠짠짠짠짠짠 밀당 루바토. 제가 지금까지 루바토라는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당연히 아셔야 돼요. 소클 애청자라면 안 보셨으면 가서 보고 오세요. 그 다음에 하이노트. 오른손이 계속 롤 굴립니다. 또 아우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게 쓰려고 다 갖다 봐버렸어. 모든 아름다운 요소들은.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. 자, 이게 어떻게 끝나냐면 왼손 들어보세요. 이런 반음계 사용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점이는 듯한 긴장감을 살짝 얹어주면서 이렇게 풀어놓는답니다. 다음 두 곡은 좀 비슷한 패턴으로 시작을 해요. 비슷할까? 자, 쇼팽 음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왼손이 먼저 반주로 분위기를 거기에 이게 바닷가인지 산골짜기인지 호숫가인지 아무도 몰라. 하지만 먼저 깔아버려. 깔았죠?
그 다음에 얘가 독백카드 오른손에 올라 얹어져. 왼손 위에. 자, 붙임음이 아까 많이 쓴다 그랬어요. 붙임음 붙여요. 그 다음에 붙임음. 어떻게 될지 몰라. 막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막 잡는 것 같아. 그 다음에. 어디로 가요? 하이노트. 제가 근데 좀 아까 그랬죠. 크로메티시즘, 반음계 사용이 많다고. 심장을 약간 쥐었다가 풀기. 이거에서 어떻게 됐어요? 네, 반음 올라갔어요. 풀었어요. 그 다음에 또 하이노트. 벌써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째 마디인데 꾸밈 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이노트로 갔어요. 그 다음에 뭐예요? 그냥 떨어져도 될걸.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. 네, 세 음도 아니고 네 음도 아니고 다섯 음을. 네, 찬찬찬찬찬 찬찬찬찬찬.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? 네, 발음이에요. 그런 듯한 패턴으로 또 끝나죠. 네. 좀 전에 작품은 녹턴 27의 2번이었어요. 그러면은 이 크레이들송 자장가 versus 작품 57번. 쇼팽이 나중에 쌍두와 노양에서 지낼 때 친구 딸을 위해서 쓴 작품인데 애를 봐주다가 똑같이 D 플랫 메이저인데 왼손이 먼저 시작하죠. 좀 전에 녹턴도 그랬죠. 그럼 이제 오른손이 얹혀지는 거예요. 갔다가 완전 하이노트는 아니지만 살짝 올라가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일정적인 왼손의 패턴. 네, 근데 미세한 변화. 쇼팽이 훌륭한 건 아주 미묘하고 미세하게 건반에서 우리가 리스트처럼 막 코드로 효과를 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파장은 다른 음악보다도 훨씬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. 입니다. 가성비가 좋은 음악가야. 그쵸? Thank you.